양성평등이란 오로지 여성을 위한, 엄마를 위한 것일까요? No, 아닙니다. 양성평등은 가부장제로 힘들어하는 남성에게도 아빠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혹시 남자다움, 여자다움에 알게 모르게 학습된 건 아닐까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고정관념은 학교와 가정, 일터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지, 남자는 나라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 해. 여자는 약하니까 예뻐야 여자지, 여자는 살림하고 애 키워야 해.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성의 고유 역할로 여겨지는 가사노동과 육아는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남성의 고유한 역할로 여겨지는 경제생활 역시 남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돈 잘 버는 남자와 살림 잘하는 여자, 강한 남자와 예쁜 여자, 축구를 잘하는 남자아이와 발레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아닌 능력 있는 나와 너, 멋있는 나와 너, 축구를 잘하는 아이와 발레를 좋아하는 아이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든든한 아빠와 다정한 엄마가 아닌 든든하고 다정한 우리 가족.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고정관념을 버리면 진정한 나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규정한 기념 주간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 주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흥 씨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시흥시가 앞장서겠습니다.